요즘 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호재성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간밤에 굉장한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이 포스코 케미컬이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직 국내 언론사에서는 여러 보도가 되지 않은 뉴스이기도 한데요. 생산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M과 포스코 케미컬은 2024년까지 북미 쪽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제조되는 양극재가 미국에서 생산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케미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또 GM의 부사장은 간밤에 직접 나와서 포스코 케미컬과의 협력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오늘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될지는 않을지도 몰라도요. 계속해서 매출 증대감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앞서서 이 경제 일정 부분에서 게임주가 오늘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한 가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무섭게 부상하는 신흥 강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 증대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신작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좀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매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라이온하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면서 이 백화점주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왔는데 어제 오히려 굉장히 반대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4분기 우려와 달리 순항 중이다라는 뉴스였는데요. 백화점과 면세점의 매출이 모두 다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10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존 점포의 신장률이 9%대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이 코트나 아우터를 많이 구매들 하시는데 아우터 중심으로 한 패션 부분의 회복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코멘트 나왔으니까요.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인데요. 어제 주가가 무려 3%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영업이익을 유지할 전망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KB증권은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4만 원대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웃돌 전망이고 여기에 더불어 항공 여객 수요도 이 비관광이나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